플러스 고등어 구이 먹방. 고마워. 김치찌개 쉐기야. 야, 여기 반찬 개잘 온다 진짜. 개새끼 할때 개. 자,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먹방은 김치찌개, 돼지 김치찌개 플러스 그리고 밥 앤드 고등어 구이입니다. 고등어 구이. 예, 제가 진짜 생선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생선 먹고 싶다고 시청자분들한테 그러니까 동 조금 먹는 거 아니다 그런 개소리 하는데, 네, 제가 더 상위에 있는 그거기에요. 그거예요. 예, 피라미드의 고등어보다 제가 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유튜브 친구들 오랜만에 먹방 올리죠. 왜냐면 제가 며칠 동안 그 출장을 좀 갔다 와가지고 혼자서 집에서 방송을 못했어요. 네, 유튜브 친구들 먹방창 오랜만인데요. 오랜만에 제가 또 먹방할 때 거지같이 먹는 모습이 매력있다고 하는데, 오랜만에 또그 모습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장 같은 소리 한다고? 와, 나 요즘에 진짜 방송 열심히 하는데 왜 아무도 몰라주지? 짜증나네 진짜. 흥! 잠시 도박에 빠져있느라. 뭔 소리예요? K! 돼지 김치찌개 플러스 고등어 구이 먹방이요. 오랜만이죠? 네, 뭐라노? K님, 저는 팟수인데요. 다음 뉴스. 왜 강태상 있지? 몰라? 블랙해야지. K 연먹 유튜브 친구들 죄송해요. K형이 리얼 감사평 쓰느라 먹방을 이제 보여주네요. 이제 또 그지 먹방 볼수 있어요. 리얼 감독님 사랑합니다. 혹시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돈을 좀 버는 편인데, 뭐 다음 영화에 그 돈이 좀 부족하시면 연락하세요. 그리고 고등어가 자꾸 저 쳐다보는 것 같아서 개 무섭거든요. 좀 덮어놓을게요. 오늘, 예, 죄송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라. 죄송합니다. 까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확실하게 해드립니다. 야, 근데 내가 들었는데 내 사촌 형이 그런 거 재테크 같은 거 한단 말이야. 근데 근데 영어에 투자해가지고 성공하면 진짜 대박이래요. 예. 영어에 투자해가지고 잘 되면, 아, 디켄더님께서 또 멜버스 맞죠. 1초기 감사합니다. 근데 디켄더는 뜻이 뭐예요? 디켄더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마인. 먹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디켄더님 잘 먹겠습니다. 영어 투자해가지고 대박 치면 진짜 돈 진짜 많이 번대. 투자 있는 거에 몇 배를 벌수 있대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워. 김치찌개보다 된장찌개를 진짜 좋아하는데, 오랜만에 김치찌개 먹으니까 맛있네. 밥 쓱쓱 비벼가지고, 밥을 이렇게 딱 놔두고, 그다음 고등어를 발라야지. 그리고 여자분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남자친구랑 고등어나 이런 거 생선 먹으러 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본인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밥 위에다 딱 올려준다. 그럼 진짜 남자들은 본인한테 사랑에 빠집니다. 예. 오빠 나 이거 발라줘. 일단 개소리 씨부리지 말고, 예, 너도 손이 있잖아요. 예, 같이 서로 발라 먹는데 이렇게 발라서 먹으러 딱 주잖아요. 그럼 진짜 저는 그런 사소한 거에 있어서 심쿵이에요. 예. 맛있구만. 돼지고기도 이렇게 들어있어요. 돼지고기. 돼지고기 개 크다. 여기 음식점 이름 뭐라 그랬지? 내가 까먹었다. 너는 손 없냐고? 아니, 그니까, 나도 내가 이렇게 발라서 먹는데, 니가 좀 발라줘, 뭐라고요? 초딩이냐고요? 남자는 언제까지 챙겨야 돼? 하나부터 열까지.
이재갱 채팅치는 게 오늘 싸워서 헤어진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와플이야? 그냥 그런 거 있어도 심쿵한다고 얘기했는데. 이상한 새끼들 많네, 진짜. 아, 저밥좀 먹을게요. 잠그겠습니다. 이제 짜발나게 하지 마세요. 근데 여기 반찬 진짜 많이 옵니다. 소시지, 오뎅, 김치, 무말랭이, 오이소박이, 콩나물, 그 도토리묵. 뜨거워. 야미야, 너무 야미 안녕. 근데 원래 고등어에는 된장찌개가 진짜 잘 어울리는데. 그냥 처먹으면 되지 왜 부들대고 그래. 미안합니다. 콩나물도 진짜 맛있다. 저 오늘 아침 뭐 먹었냐면 기운이랑 부산역 가가지고 김밥천국 뷔페 먹었거든요. 김밥천국 뷔페하고 뭐냐, 김밥천국 가가지고 이것저것 시켜 먹는 거 있잖아. 근데 부산역 김밥천국 맛있더라. 치즈 라면이랑 그리고 그냥 김밥이랑 치즈 돈가스랑 라볶이 시켜 먹었어. 치즈 라볶이. 해명하라고요? 런봉 좀 해명해라. 제가 뒤질게요. 네, 미안합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네. 제가 미안해요. 미안해요. 오늘 밥 먹기는 글렀네. 저 밥만 먹고 나서, 진짜 죄송하고, 진짜 미안하고, 제가 동생 교육을 똑바로 못 시켰네. 근데 아까 전에 주영수님이랑 뭐 노래 배틀 붙는다고 그랬는데 왜 갑자기 도망갔어? 져가지고 벌칙 때문에 도망갔나?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을 좀 해줘. 밥 먹을 때는 기억에도 안 건드리는데 밥좀 먹기더라. 설명을 좀 해줘. 그럼 내가 전화해서 지랄할게. 져서 끝났다고? 아, 그래? 지고 나서 그냥 방종해버린 거야? 랩하다가 지가 질 분위기니까 그냥 런 해버렸다. 근데 요즘에 진짜 봉준이가 독한 맛 먹은 것 같더라고. 내가 봤을 때 이번 연도 봉준이 진짜 대상 노리는 것 같아요. 영호랑 봉준이랑 둘다 대상 받았으면 좋겠다. 작년에 세명 받았으니까. 그건 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대상을 준다는 게 아니고 지만 노리고 있다고요. 철구는 작년에 대상 받았잖아. 2년 연속으로 대상 받은 사람 없어. 이번 연도에 받았으면 내후년에 대상을 받았던 사람은 유일하게 최군 형이 있는데 2년 연속으로 준건 없어요. 철구가 만약에 이번에 대상 받으면 진짜 2년 연속으로 아프리카 최초지. 그, 뭐, 작년에는 철구 대상 줬던 게, 뭐, 재작년에는 철구가 방송이 안 돼서 철구 안 줬냐? 아프리카 지들만, 나 아프리카 직원인데? 아프리카 형님들 마음이지? 이런 말할 때는 가끔 베스트비디가 그립기도 해. 안녕, 밥이야. 하지 말아라고. 쌈딱 광어 다 죽었노. 소신발언 어디 갔어? 아니, 방금 얘기했잖아.
그럼 형들이 봤을 때는 이번 연도 대상 누구 받을 것 같은데? 생선이 생선을 먹네. 아, 감사합니다. 누구 받을 것 같은데? 무조건 철구야? 너라고 치는 새끼들 강퇴 좀 해주세요. 예. 저 새끼들 싸발놈들 비꼬는 거니까. 제가 작년에 51등으로 못 받았거든요? 예, 저 강퇴 좀 해주세요. 저 싸발놈들 저거. 철구. 2년 연속 만약에 준다 그러면 뭐 누가 봐도 철구고, 철구는 방송하는 내내 그러면 매년 대상을 받아야지. 예, 저 받을게요. 예, 대상 주신 감사히 받을게요. 가입합니다. 예. 근데 내가 봤을 때 내가 만약에 대상을 받아. 그러면, 나 진짜 한세달 방송 쉬어야 될걸? 나 진짜 파트너 BJ 됐을 때도 3일 동안 개그치 욕 먹었거든요? 이 새끼가 왜 팝이냐. 진짜 도방으로 팝이 주는 거냐. 욕 개그치 먹었는데, 진짜 솔직히 말해서 기윤다 형이랑 거폭 형은 나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돼. 예. 저 팝이 주고 나서 그 형님들 팝이 돼가지고, 예, 아무 말도 없었거든요. 광어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난 진짜 대상 받으면 방송 한세달 쉬어야지. 욕먹으니까. 내 안티들 그지랄걸? 이 새끼 대상 돈 주고 샀네. 아프리카 요즘 힘드네. 걔네는 줄만해. 아. 그쵸. 그럼 저는 안 줄만해요? 제가 왜안 줄만한 사람인데요? 얘기해보세요. 야. 뭐 내가 뭐 시청자가 딸려. 별풍선이 딸려. 예? 장난이에요. 컨텐츠가 왕 딸린다고? 인성이 딸려. 자, 고소할게요. 네, 고소할게요. 인지도가 딸린다고. 아, 죄송합니다. 예. 네. 네, 저 그냥 뭐. 저 일반 BJ 수준의 BJ인데, 네, 진짜 베스트 BJ를. 아니, 그 파트너 BJ를 받아서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반납하라고요? 그건 좀, 예. 근데, 형들, 어제 그 뭐야, 데스나이트 띄우는 거 도전하는 방송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미련이 안 남는다. 마지막 한번더 돌려가지고. 근데 대상은 BJ들끼리 선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친한 사람들을 너무 밀어줄 수도 있잖아. 그렇게 하면 무조건 철굴걸? 미련이 진짜 리니지 하나도 안 남아. 은호 오늘 존나 잘 싸우더만. 케이형 탑5 각이다. 인정? 응, 인정. 너 나가, 씨발 새끼야. 생, 내 욕먹게 하려고, 쌍놈 새끼가. 생선 새끼 언제 영장 당하냐? 몰라, 언제가 나가겠지. 네가 봤을 때 언제 당할 것 같아? 기분 좋으면서, 아니에요! 나 그거 받으면 욕먹어요. 아, 생선 진짜 개맛있다, 진짜. 내일 시청자분들 점심이나 아침에 진짜 생선 드세요.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케이야, 넌 컨텐츠도 없고, 이번에 시상식 때 상 받으면 오류났다고 볼게. 나 술 취했다 덤벼라 박규홍규. 까불지 마라. 휴학이님 별풍선 129개 막죠 효저 다죠. 아니 근데 왜 내가 하는 건 컨텐츠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응? 나 어제 내 방송으로 리니지 뽑기 방송도 했잖아요. 왜 내가 하는 건 다 인정 안 해줘? 도박 말고 뭘 했냐? 네가 뭐 보긴 봤냐? 나 포항 소개하는 방송도 했고, 나 이번 달에 빠지 가는 방송도 했고. 보긴 봤냐고 이 쓰레기 새끼야. 괜히 씨발 안티들이 하는 말 존나 눈 감고 내 방송 보는 척 하면서 뭐 컨텐츠 없다 컨텐츠 없다 거리는 거 물타기 당해가지고 같이 그지랄하지 말고 걔 병신 새끼야. 갑자기 또 열받으려 그러네. 니가 뭘 했는데? 너 나와 이 개새끼야. 채팅 쳐봐. 야, 더 넣어보자. 채팅 쳐보라고. 채팅 쳐보라고! 쫄? 개쫄? 십쫄? 관심받아서 지금 주목돼서 개쫄? 둠더님 감사합니다. 어우 찌질이 새끼. 어우 씨. 갑자기 관심받으니까 부들부들하면서 아 무서워. 형 나도 매니저 줘 쉬어. 너 솔직히 컨텐츠 없어? 네 없습니다. 네 컨텐츠 없다고 시청자분들한테 욕 많이 먹는데 저는 제 통장 잔고는 계속 늘고 있어요. 네. 계속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네. 뭐, 사람마다 추구하는 게 다를 수도 있는데, 뭐, 어떤 BJ분은 뭐, 이렇게 명예를 추구할 수도 있는데, 저는 부를 추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K 뿅뿅님 별풍선 129개 막죠 효저 다죠. 그래 널 좋아하진 않지만 보는 이유가 그거야. 돈 많아서. 박중규 어제 무서웠는데 좀 머도했다 잘했다 뭐든 네가 하는 건 칭찬해. 아 감사합니다. 그럼 토요일날 제 차 공개 방송까지 보세요 형님. 야 정우야 밥 좀 더 먹을래. 아니 원래 스트레스 받으면 밥 많이 먹잖아요. 갑자기 스트레스가 존나 받아가지고 밥 한 공기 대먹이게요. 예. 아시겠습니까? 니가 하라고요? 아니 밥 두 개 왔잖아. 정모야 밥 두 개 왔잖아. 여기 있을걸? 아, 아 미안해. 네. 잠원동 캐봉준 씨. 갑질해 버렸네. 갑질이 아니고요. 밖에 밥이 있는지 알고 정우한테 좀 갖다 달라고 부탁한 거 부탁. 예. 제가 정말 갑질해서 죄송합니다. 네. 봉준했네요. 진짜 죄송합니다.
근데 나 하나만 진짜 내 생각 얘기할게. 나한테 컨텐츠 없다고 욕하는 애들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컨텐츠를 메이저 우리 분들처럼 뭐 이틀에 한 번씩 매일 하면 내 방송 볼것 같아요? 안 봐요. 예. 네. 안 봐요. 근데 진짜 깔게 없어서 저렇게 까는 거야. 아, 깔거 하나 더 있다. 인성. 먹는 게 남는 거임. 많이 드셔. 컨텐츠 없다고 까야 되면 그럼 역캠을 다 까야 되네. 맞잖아. 근데 나만 욕하잖아. 역캠은 그 자체가 컨텐츠지. 그럼 나는 왜 씨발 그 자체가 컨텐츠가 아닌데. 안녕하세요. 남캠 BJ K입니다. 없는 게 아니고 살아온 길이 술통수금 먹어. 아니 그리고 나 맨날 먹방 하는데 그럼 먹방 BJ로라도 인정하던가. 예? 솔직히 7월 휴방 4일 만한 게 대단한 발전이다. 가슴이 없어서 넌안 된다고요? 씨발 팝콘 가가지고 고추 한번 까고 올까. 개 같은 거 스포츠 브라자라도 차라. 예, 알겠습니다. 나는 그냥 막 이렇게 방송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무슨 지가 방송의 힌트처럼 얘기하는 애들 방송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BJ 누구나 다할수 있잖아. 그리고 시청자분들 BJ를 시작하는데 바로 몇천 명 본다 그러면 무조건 할 거잖아요. 살면서 한번 경험해보고 싶잖아요. 안 해, 부끄러워서. 근데 나는 진짜 형들이나 누나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BJ 한 번은 도전해보세요. 자기가 어느 정도 좀 생겼으면. 말을 잘하면. 솔직히,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많이 받아도, 그래도 자기가 일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안 하고, 이런 직업이 어딨어. 존나 투 깨버리고 싶네. 밥이나 처먹어요. 도토리 묵은 왜안 먹냐? 이거는 좀 이따 맨 마지막에 입가심을 먹을 거예요. 도토리 묵이랑 밥이랑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실수한다고요? 네, 미안해요. 예. 저는 도토리묵이랑 밥이랑 먹는 걸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저희 집에 어른들이 도토리묵을 먹는 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도토리묵이랑 밥이랑 같이 먹는지 몰랐어요. 정말 실수해서 죄송합니다. 예.
진짜 많이 둥그레졌어. 와, 도토리 무시하네. 제가 이걸 참네, 발전했네. 저는 도토리를 무시한 적이 없어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존중하는 도토리는 싸이월드 시절의 도토리지만 이 도토리 목도 정말 존중합니다. 예. 그 도토리 무시하네 하시는 분 다음 생에 꼭 다람쥐로 태어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그 사랑하는 도토리 실컷 따먹을 수 있게 형 진짜 왜 그래? 형답게 지은 이은 적응 안 돼. 예. 다람쥐로 태어나세요. 다람쥐로. 비꼬냐고요? 아니요? 네. 뭐요? 담보 왜 자꾸 강제장하는 거야? 왜? 응?